3번 정보 단말기의 기능 중 사람이 식별 가능한 데이터를 통신 장비가 처리 가능한 이진 신호로 변환하거나 그 역을 행하는 기능은 자 이게 이제 입력 장치죠. 그리고 요 역이 출력 장치다. 예를 들어서 얘가 키보드다. 그러면 얘는 모니터가 되겠지. 응? 뭐 이런 식으로 입력 출력 장치. 정답은 2번이죠. 2번에 다음 중 출력 장치 기능에 대한 설명인 것은 자 이거는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. 4번이죠. 전기 신호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출력하는 거다. 3번에 다음 중 스마트 미디어 기기의 영상 표출 디바이스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스마트 미디어 기기는 뭐 스마트폰 같은 거나 뭐 그런 거예요. 뭐 스마트폰은 2번에 있고 HMD는 헬멧처럼 이렇게 쓰는 거 있지? AR, VR 할 때. 그 다음에 이제 VR 기기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안경형도에서 나오더라고. 근데 화상 스크린은 해당이 없죠. 예, 정답은 4번. 자, 4번에 그림 차트, 도표, 설계도면을 읽어 이를 디지털화하여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기기는 이거를 디지타이저라고 얘기하죠. 디지타이저. 그래서 요 문자, 뭐 그림, 차트, 도표, 설계도면 등의 뭐를 아날로그 측정각을 읽어서 디지털화해서 컴퓨터에 입력시켜준다는 거야. 그래서 이름이 디지타이저. 디지털로 만들어준다. 응? 디지타이저. 이렇게 써야 되나? 타이저. 응? 디지타이저. 정답은 1번이다. 5번에 정보 단말 장치 중 입출력 기능. 데이터 처리 기능, 계산 및 프로그램 개발 기능. 그러면 이거는 더미가 아니죠. 더미는 그냥 단순하게 입출력만 해주는 건데 그런 프로그램 개발까지도 할 수 있고 데이터 처리까지도 할 수 있는 거는 뭐라 그러죠? 지능형, 인텔리전트. 그죠? 더미가 아니고 인텔리전트 터미널이다. 정답은 3번. 6번.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걸 우리가 CPU라 그러죠. Central Processing 해주는 유닛이다. 여기는 산술 연산 장치가 있죠. 그 다음에 뭐 제어 장치가 있지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. 레지스터 기억해주는 일시 기억한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억 장치고 이거는 제어 장치고 이거는 연산 장치. 정답은 출력 장치는 해당이 없죠. 예, 정답은 4번이다. 7번 다음 중 USB 특징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들이 USB 갖고 다니죠? USB 어떻게 생겼어요?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렇게 생겼지? 그래서 여기 줄이 몇 개 있어? 쳐봤어? 네 개 있어. 요 두 선은 전원. 요 두 선은 데이터야, 데이터. 이렇게. 그러니까 두 선 가지고 데이터니까 이거는 직렬이다, 정렬이다, 직렬. 버스라는 거예요. 직렬 전송해 주는 거다. 여기 두 선이 있으니까 이건 직렬 전송인 거야. 두 선이 있으니까.
자, 1번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다. 플러그 앤 플레이는 뭐예요? 이렇게 끼면은 탁 그냥 읽히지? 이거 맞네. 2번 컴퓨터 기반의 병렬 인터페이스 기준이에요? 직렬 인터페이스 기준이에요? 직렬이야, 직렬. 그래서 요 USB의 약자가 요 S가 바로 직렬이다 하는 시리얼이다 버스다. 그래서 USB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. 2번이 틀렸죠? 3번 USB 2.0에서 최대 접속 기기는 127개이다. 맞아요. 2.0 버전은 4번 장착된 USB 장치와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로 정보 교환할 수 있다. 맞습니다. 이게 직렬이 중요한 거예요.